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짐벌 테스트 촬영을 나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산책로인데요. 참 좋죠. 제가 이런 숲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차 타고 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산책로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너무 한가해서 지금 구름이 데리고 나올 것 싶은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 옆에 이렇게 널찍한 강도 흘러내리고 있고요. 숲들이 너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저 강도 굉장히 정겹죠. 이렇게 커다란 징검다리들도 나져 있고요. 쭉 옆으로 또 포스코 수련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서 차들이 제법 다닙니다. 제가 원래 포스코 수련원에 가려고 나왔는데요. 날씨도 어둑어둑하고 또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오늘은 그냥 가까운 곳에서 오늘 산책하면서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다시 테스트도 할 겸 제가 영상 한번 담아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이 어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와 짐벌로 찍었을 때의 차이점, 뭔가 차이점은 있겠죠. 경제적인 그런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제가 그냥 손에 들고 찍었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짐벌 추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구입했습니다. 광양의 저줄 동천서천이 있습니다. 광양에는 봉황, 대지, 여우의 세 가지 신령한 기운이 서린 영산, 백운산. 광양에는 백운산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백운산에서 나오는 고려새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이 아름들이 소나무 아래로 이렇게 데크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저기 앉아서 김밥 사가지고 소풍 와도 딱 좋겠죠. 나무가 엄청 굵어요. 한 사람 저 혼자서는 이렇게 다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큰 소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제가 주변에 아주 자연 형성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어디를 가나 멋진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시간 거리에 지리산, 구례, 하동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 분홍색 무궁화 좀 보세요. 요즘 무궁화가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 있는데 개미들이 막 놀러 왔어요. 이 하얀색 무궁화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무궁화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헛꽃이죠. 겹꽃, 헛꽃 이렇게 색감도 다양하게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궁화 보세요. 정말 무궁화 같지가 않죠. 제가 보통의 걸음으로 그냥 빠른 걸음은 아니고요. 그냥 산책하는 슬슬 산책하는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영상을 보고 싶네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볼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두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습지가 있어요. 아, 이 플라타너스 나무 좀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신장로에, 신장로라고 하죠. 아, 키 크게 반짝반짝하던 그 플라타너스. 반가운 나무네요. 요즘은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이면 반갑더라고요. 작은 전망대가 있는 계단을 제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키는 작아도 아주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들이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심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팔각정인데 여기는 팔각정이 아니고 육각정인가요? 육각정인 것 같아요. 백운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깨끗한 편이에요. 요 백운산 쪽에는 오염물이 없거든요. 아, 이 갈대숲에서 새들 소리가 엄청 납니다. 이 갈대숲이 이 물을 더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겠죠. 세상에, 이 숲길 너무 좋습니다. 한켠에는 부들들이 자라고 있는 습지가 있고요. 습지 주변에 또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여기 벤치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눠도 좋겠죠. 가까이 가볼게요. 보라보라 꽃들이, 어머나 새들이 막 제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 날아가네요. 보라보라한 꽃은 아마도 부처 꽃이 아닐까 싶은데, 보통 이 습지 가에서 잘 자라거든요. 어머, 이거 거미줄이, 왕거미줄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가벼웠다면 아마 거미줄에 걸렸을 거예요. 아, 부처 꽃은 아닌 것 같고, 꽃색이 참 곱네요. 여기 또 핫도그 소세지가 많이 있어요. 핫도그 소세지가 많이 자라는 계절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얘들은 아직 굽지는 않네요. 이런 거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거 있죠. 요 습지에서 자라고 있는 요 꽃이 무슨 꽃인지 우리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꽃이 잘 자라니 정말 부처꽃처럼 생겼어요. 근데 잎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잎이 뾰족뾰족하네요. 풍경 참 예쁘다, 그죠? 물고기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와, 핫도그 소세지 많다.
숲에서 이렇게 쉬는 분들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보는 저도 행복합니다. 길 좀 보세요. 요즘 참 흙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 흙길 폭신폭신한 흙길 좀 보세요. 너무 좋네요. 누구랑 와도 좋은 그런 숲길입니다. 매미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죠. 이 전체가 작은 솔숲 전체가 아주 숲으로 덮여져가지고 이 걸어도 이게 햇빛이 잘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나무들이 울창하답니다. 늘어진 가지에 소나무 좀 보세요. 봄이면 여기 오면 봄에 벚꽃들이 또 얼마나 이쁘게 피었게요. 이 소나무들 좀 보세요. 쭉 올라가서 그냥 양팔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멋지게 자라준 소나무들이 모여 있어도 멋있지만 듬성듬성 있어도 멋있는 소나무들이에요. 이 숲에서 새들이 그냥 물 흐르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갈대숲 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답니다. 이 반짝반짝 하는 나무는 동백나무예요. 광양에는 옥룡사지 동백숲이라고 또 유명한 동백숲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동백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동백나무들이 참 많이 자라고 있죠. 기후가 잘 맞는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벚꽃길입니다. 이 능수 벚꽃 나무 사이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늘어진 벚꽃을 능수 벚꽃이라고 합니다. 꽃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정말 예쁘겠죠? 나무 자태만 봐도 예뻐요. 새들이 앉아 쉬다가 제가 오니까 막 도망가요. 아, 안 잡아먹을 텐데. 아, 못 잡아먹는데 막 도망가요. 잡아먹을 생각이 없는데 왜 도망가니? 벚꽃터널 참 예쁘죠? 여기는 장미는 엉클인데요. 지금 장미는 다 지고 없습니다. 부들밭이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 보라색 꽃이 참 궁금해지네요. 와, 장미 있다. 장미 있어요, 장미. 이렇게 빨갛게 피는 작은 장미 있죠? 이 장미도 아직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장미. 바닥에 초록 이끼가 끼일 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적하다는 뜻이죠. 이 도시가 그렇습니다. 중소도시 대부분 다 인구가 적겠지만, 여기는 정말 여유로운 곳입니다. 이 나무 좀 보세요. 나무에 집을 지어도 좋을 만큼 아주 듬직한 나무네요. 무슨 나무인지 볼까요? 아마도 백나무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백나무. 대나무로 만든 팽총에 이 나무에 푼 열매를 넣고 서면 팽 소리가 난다 해요. 팽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팽나무의 전설. 마저 읽어볼게요. 빨리 자란대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아주 곤충들에게 아주 귀한 보금자리가 되네요. 느티나무, 푸조나무, 은행나무와 함께 4대 당산목으로 꼽히는 팽나무의 팽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팽나무 아래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걸어보실까요? 여기 또 엄청난 사이즈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나무. 소나무와 팽나무. 둘이 사이좋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는 열리목이 되었어요. 붙었네요,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무렵인데요.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롭네요. 저 맑은 물 내려오는 거 보세요. 물소리, 새소리. 남부지방의 나무를 소개할 때 이 상록 상수리 나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 말 그대로 상록이에요.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잎을 보여주는 상록 상수리 나무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이 나무가 겨울에도 이 모습이 이대로 초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 쌓인 걸 좀 보세요. 사계절 푸르기 때문에 이 나무 아래는 이렇게 낙엽이 가득합니다. 신기하죠? 뻐꾸기 소리가 저녁이라고 알립니다. 오늘은 숲속을 걸어서 자연스럽게 산림욕을 했네요. 산림욕이 좋은 시기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라네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는 활엽수보다는 소나무, 뭐 잣나무 같은 침엽수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쨍하지 않아서 그렇게 선명한 노을은 아니지만 나름의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짐벌 테스트 해봤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떤지 영상의 품질이 어떤지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